킹 오브 파이터 루갈의 비서로 등장했던 매추어 바이스. 킹 오브 파이터 96에서는 이오리와 함께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녀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추어 바이스는 게니츠와 같은 팔걸집입니다. 팔걸집은 오로치를 부활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일족들이죠. 루갈의 비서가 된 이유는 오로치의 힘 일부를 받은 루갈을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지만 팔걸집답게 오로치의 힘을 가졌으며 악랄함을 넘어 거치고 난폭합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거리낌 없는 냉혈한들이기도 하죠. 킹 오브 파이터 96에선 게니츠의 명령을 받고 이오리를 감시하기 위해 한 팀으로 출전하지만 이오리는 이미 그녀들의 정체를 알고 있으며 부하로 이용하기 위해 모른 척 하고 있었습니다. 대회가 끝나자 이오리는 피해 폭주를 하여 그녀들을 죽여버립니다. 어느 날 머나먼 대지에서 온 자들이 오로치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이때 오로치의 봉인이 해제되었고 죽었던 팔거집들 중 매추어와 바이스만이 오로치의 힘을 빌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오로치의 힘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오리와 다시 팀을 꾸립니다. 이오리는 당시 애쉬에게 불꽃을 잃어 어쩔 수 없이 그녀들과 협력하죠. 불꽃을 찾은 후에도 한편으로 활동하였고 킹 오브 파이터 14에서 오로치가 부활하게 되는데 이때 매추어와 바이스가 어째서인지 이오리를 막지 않고 그냥 보내줍니다. 그로 인해 이오리는 삼신기와 모여 불완전하게 부활한 오로치를 다시 봉인시키죠. 아마 오로치가 더욱 강해졌을 때 부활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매추어와 바이스는 말 그대로 처음엔 그냥 루갈의 비서였습니다. 원래 킹 오브 파이터 96 당시 냉혈한 여성과 잔혹한 여성을 컨셉으로 새로운 캐릭터를 제작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 1년마다 새로운 게임을 발매하던 킹 오브 파이터 시리즈에 제작 시간을 맞추지 못해 매추어와 바이스에게 팔걸집 설정을 붙여 추가시킨 것이죠. 여담으로 매추어는 기계를 다루는 취미를 가졌는데 킹 오브 파이터 95에 등장한 오메가 루갈의 기계팔은 매추어가 만들어준 것이죠. 봉인지와 그녀들의 묘한 이미지 덕분에 레즈비언이라는 설이 퍼지기도 했는데요. 사실이 아니며 그녀들은 남자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킹 오브 파이터 실사 영화에선 말도 안 되는 설정을 가져와 매추어와 바이스를 레즈비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영화가 망해버렸기에 다행히도 묻혀졌습니다. 야가미 이오리 쿠사나기 큐의 라이벌 야가미 이오리. 킹 오브 파이터 95 이후 개근 출전 중이며 시대를 앞서간 패션으로 현재도 인기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는 쿠사나기 교를 엄청나게 증오하는데 쿠사나기 가문과 야가미 가문의 싸움은 660년째 이어오고 있죠. 야가미의 조상은 야사카니이며 쿠사나기 야타 일족과 함께 삼신기 일족이었는데 그들은 힘을 합쳐 인류의 적인 오로치를 봉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로치의 강대한 힘을 동경한 야사카니는 오로치의 봉인을 해제시키려 했지만 위도와 달리 오로치가 아닌 팔걸집들을 풀어버리고 마는데 이때 풀려난 팔걸집은 야사카니의 아내를 죽인 뒤
죄를 쿠사나기 일족에게 뒤집어 씌웠고 분노한 야사카니는 복수를 위해 오로치와 피의 계약을 맺고 야가미로 성을 바꾸게 되죠. 이렇게 660여년 동안 쿠사나기와 야가미 일족은 적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로치의 저주로 인해 이오리는 피의 복주도 하는 것이죠. 피의 맹약 때문에 쿠사나기 가문을 중화하는 것도 있지만 이오리는 쿠사나기 가문보다는 그냥 쿄를 죽이고 싶어 하는데 메시에게 불꽃을 빼앗겨 오로치의 힘을 잃었던 킹 오브 파이터 13에서 쿠사나기를 증오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쿄를 싫어해 죽이려고 합니다. 조상의 업이 아닌 개인적으로 증오하고 있던 것이죠. 쿄와 함께 삼신기로 활동하며 게니츠 오로치와도 사투를 벌이는데 단순히 삼신기로서의 사명감이 아닌 아르니가 쿄를 죽이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쿄가 네스츠에게 납치되었을 때 이오리가 네스츠 연구소를 습격하기도 하죠. 취미 겸 직업으로 베이시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의외로 고양이를 좋아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거칠고 난폭한 성격과 독단적인 행동 때문에 팀원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킹 오브 파이터에 함께 참가한 팀원들을 배신하거나 혹은 분열이 일어나 결말이 항상 좋지 않죠. 피해 폭주를 일으켜 야부키 신구와 쿄를 죽일 뻔한 적도 있습니다. 진작 킹 오브 파이터 15에선 삼신기 팀으로 쿄와 함께 다시 팀을 꾸리지만 숙명보다는 여전히 쿄와의 승부에 집착하고 있죠. 치즈르도 초기엔 싸움을 중재시켰었지만 현재는 포기했습니다. 원래 베니마루와 쿄가 라이벌 구도였었는데 이오리의 임팩트가 너무 강하다 보니 베니마루는 묻히게 되었죠. 여담으로 이오리가 싫어하는 것은 폭력인데 여기서 말하는 폭력이란 약자를 괴롭히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맞잡아 보긴 하지만 진심으로 싸우는 폭력 외엔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신념도 가지고 있죠. 게임에선 싸워대지만 실제로는 쿄와 이오리가 듀엣꽃을 낸 적도 있습니다.